안녕하십니까. 지감독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음력으로는 3월 3일,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삼진날입니다. 어제 남양주 새말 낚시터에서 지인들과 낚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안성 고삼지 양천좌대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4자 타령을 하고 있었는데 고삼지 양천좌대 27개 좌대 중에 어제만 4자가 10여 수가 나왔답니다. 바로 달려왔습니다. 오는 길에 서울 서부간선도로 안양천 뚝방길에는 개나리가 만발했습니다. 아, 드디어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00여 개 이상의 좌대가 있는 대형 저수지가 4개가 있습니다. 충주호는 댐이라 뺐고요. 예산의 예당지, 진천의 초평지, 용인의 송전지, 그리고 바로 이곳 안성의 고삼지입니다. 이곳 고삼 양천좌대에서 또 다른 붕어들의 클래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씨알입니다. 마리스보다 굵은 씨알의 붕어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날씨는 지금 꾸물꾸물합니다. 일기예보상 소나기로 나와 있는데 아직 비는 안 오고요. 오후 3시 현재 남동풍이 0.8m로 잔잔합니다. 오후부터는 봄비 예보가 있는데 기압은 1013헥토파스칼 평기압권입니다. 오늘도 역시 28대부터 36대까지 9대를 편성했습니다. 자, 제가 낚시 전에 늘 하는 겁니다. 바닥 수온 재보겠습니다. 아마 지금부터는 수온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밤과 아침 조항이 좋습니다. 아마 케미를 켜고부터 낚시가 시작될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게 4자의 길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화이팅! 자, 보겠습니다. 13도, 14도까지 수온이 올라갔습니다. 와, 많이 올라갔네요. 자, 오늘 제가 쓸 떡밥은요, 바닐라와 딸기를 1대1로 섞어서 하나를 개고요. 또 제가 잘 쓰는 정말 노지에서 핫한 옥수수 어분 그루텐을 한쪽에 쓰겠습니다. 역시 딸기가 들어간 곳은 주황색 캐미라이트. 옥수수 어분 그루텐은 색깔이 옐로우니까 옐로우 그릴을 쓰겠습니다. 올라와서 자빠졌는데 늦게 봤습니다. 와.
가지 정도 되는 붕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허리급이 되는 붕어들은 내일 개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념사진도 찍기 위해서 살림하게 담고요. 월척 정도,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은 바로 방생해서 돌려보내겠습니다. 이 아이도 배가 빵빵한 거 보니까 곧 산란할 것 같습니다. 잘 가서 예쁜 붕어들 나라고 바로 즉시 보내주겠습니다.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슬금슬금슬금슬금슬금. 자. 자, 잘 가라. 자. 자, 여덟 치 되는 붕어는 돌려보내줬습니다. 고3지 클라스는 CR이기 때문에, CR 좋은 붕어들을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주 CR 좋은 놈들은 다소 미안하지만 살림망에 잠깐 넣었다가 내일 아침에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CR이 좋은 붕어들이 나올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뭐냐, 야. 야. 우와. 우. 와. 우와. 우. 와. 우. 이야. 와. 여러분. 드디어. 야. 딱 한 방입니다, 한 방. 와, 보이십니까? 한 방입니다, 한 방. 와, 4자는 넘겠습니다. 자, 자, 이거 어떡하지? 잠깐. 야, 이거. 오. 45가 훨씬 넘게 나옵니다. 와. 45. 45가. 여기가 45. 45.5. 와, 아, 대물입니다. 지금 현재 3시 40분 딱 한 방입니다. 와,
자, 한 마리 더 올라왔습니다. 9치급 품인데요. 자, 이놈은 바로 배가 뻥뻥한 게 보이시죠? 바로 방생을 하겠습니다. 보내주겠습니다. 자, 잘 가라, 너도. 잘 가라. 고맙다. 아이고, 고맙다. 잘 가서 너보다 조금 큰 엉아 데리고 와라. 여러분들, 낚시를 하다가 그루텐이 됐든 옥수수가 됐든 자연지에서 대물 낚시를 할 때 얼마만에 한 번씩 미끼를 바꿔줘야 될까? 미끼 교체하는 주기를 아주 짧게 잡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2시간 만에 한 번씩은 갈아주는 게 좋겠다. 물론 그루텐이 됐든 옥수수가 됐든 그대로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지저분하면, 제가 있는 포인트는 버드나무 포인트인데 반드시 바닥에 낙엽이 쌓여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낙엽이. 천천히 버드나무 속을 수심 약 한 2m 정도의 곳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밑에 대류가 물이 바람이 일렁이면서 떡밥을 옥수수 알갱이를 묻습니다. 가리기 때문에 붕어가 들어와도 먹이 활동하는데 지장을 초래합니다. 붕어는 들어와서 냄새가 나거나 먹이가 있는 곳을 이렇게 뒤져가면서 파헤쳐가면서 먹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와가지고 먹이를 먹기 때문에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그루텐이나 옥수수 지렁이를 이렇게 싸고 있으면 잘 못 먹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중 촬영을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 넣고 그 다음 날까지 그냥 두지 마시고 2시간 만에 한 번씩, 빠르게 되면 부지런하는 분들은 1시간 만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줘라. 그러면 냄새도 그렇고 신선도도 그렇고 지부 활동하는데도 유리하다. 적어도 2시간 만에 한 번씩은 그루텐을 바꿔줘라 라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독님. 입질 있습니까? 그 성 사장은 그 노지 낚시할 때, 예, 밤 낚시할 때 그 그루텐을 몇 시간 만에 한 번씩 갈아줘요? 30분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갈아주는 게. 전체적으로 30분에 한 번씩? 예. 네. 왜냐면, 그루텐은 붙어 있잖아요. 예. 네. 근데 묻힙니다. 그렇죠. 낙엽에. 예. 네. 어딘가에 묻혀갖고,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갈아주는 게 낫더라고요. 그렇죠. 잡고기들이 건드리고 막 그러니까, 자주 갈아주는 게 낫더라고요, 저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부지런하네요. 여러분 들으셨죠? 자주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역시 마리수보다 CR로 엄청난 크레스를 보여주는 고삼지입니다. 8치, 9치, 그리고 4자. 삼진날 하늘에는 제비가 돌아오고 물속에서는 4자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엄청난 붕어, 45.5cm 대물 붕어를 손에 들고 크로징을 합니다. 산란기이기 때문에 바로 잡는 즉시 돌려보내줬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붕어를 보여주면서 크로징을 하려고 이 아이는 산림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다소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이 붕어 보시고 정말 큰 대리만족 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으로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자, 가자, 가자. 너 이 집으로 가서 잘 살아라. 자. 아이고, 잘 가라.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